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처음에 산상수훈에 이제 산에 올라오셔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첫째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여기는 팔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덟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그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천국이 임하고 천국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신령한 신통한 신적인 능력이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땅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무엇을 주셨냐면 땅을 주셨어요. 땅이 뭡니까? 큰 땅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복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했습니다. 이제 동방의 의인 욥은 이제 그가 하나님께 복을 크게 받고 이제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환난을 많이 겪을 때에 그는 많은 곤고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에는 누가 그렇게 보았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본 베드로는 이제 신령한 모습으로 보았고 그에게는 이제 천사가 두 번이나 나타나서 감옥에서 갇혀서 죽게 됐을 적에 천사가 꺼내줬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지진을 일으키게 해서 큰 옥문 다 열려주고 옥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철거다라 생각하지 않게 하고 또 바울과 신자를 보내주셨고 또 그런 유라굴로 때에도 유라굴로 폭풍에도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생명에는 머리털과 하나도 상함이 없으리라 안심하라 먹고 건강을 힘을 차리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는 곧 천사입니다. 그 천사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사자에게 천사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생명의 멸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 내가 바깥에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으로 만왕의 왕이 전능하는 왕이십니다. 그분과 같이 먹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양식을 먹은 사람은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띠나무에서 이제 죽기를 원할 적에 천사가 나타나서 물과 떡을 부은 떡을 줘서 먹고 이제 있을 적에 또 먹고 자니까 또 천사가 와서 깨워가지고 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이 팡팡 났던 것입니다. 이제 말과 뛰는데 바로의 준마 그 훈련된 말보다 더 열 뛰는 거예요. 40주야 40야를 뛰어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는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해리바람을 타고 불말과 불병을 타고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먹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이요 이 말씀은 생명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왕의 왕 예수님과 같이 먹는다는 것은 힘 있는 거예요.
다윗보다 아브람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양식을 먹고는 이기고 또 이기는 자는 뭐요? 생명의 멸관을 얻고 성전의 기둥이 되고 만나를 주시고 내 아들이 되리니 이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그를 나와 더불어 함께 앉게 하여 주시리라. 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거룩한 것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감람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사이를 떨어져놓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들도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서 힘을 더하고 능력과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